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2015년 12월 12일 청계천 복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인솔하는 투어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13일 0시를 기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공원화 사업을 위해 서울역 고가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 사업과 박원순 시장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종종 비유가 되었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공원으로 만드는 방식, 그리고 지역 상인 및 중앙정부의 공원화 반대 의견, 차기 대권 주자이면서 야당 소속 서울시장이라는 사업 주체, 대통령 선거 1, 2년 전이라는 완공 시점,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치는 동원으로 세력화되고 정치적 동원은 감성으로 동력화되며 원초적 감성은 보이는 것으로 증폭됩니다. 눈에 보이는 토목 구조물이 정치적 상징 효과를 갖는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고가도로나 건물 그리고 광장과 같은 토목 건축물에는 어떤 정치적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도심의 구조물은 정치적 상징 효과에 따라 변천했습니다. 예컨대 경복궁은 조선 왕조가 출범한 직후엔 왕조가 바뀐 역성혁명을 가시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동시에 경복궁은 조선 왕조 폐망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을 거쳐 불타버리고 말았는데요. 흥선 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7년에 걸쳐 중건작업을 벌입니다. 재건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흥선 대원군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원에서 내는 기부금이라는 뜻의 원납전을 거두어 드립니다.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징수되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이를 원망할 원자로 바꿔 불렀습니다. 게다가 부족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사용되던 화폐인 상평통보에 비해 100배의 액면가를 가진 당백전을 발행하여 물가가 폭등합니다. 이로 인한 국가재정난이 1873년 대원군 실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의 중심인 근정전 바로 앞에 총독부 청사를 건립했지만 이런 강점기 시절 건축물들은 한국인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총독부 청사는 1945년 광복 직후 독립선포와 재헌국회의 장소가 되었고 대한민국 중앙청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50년이 지난 1995년 광복절에 철거되었습니다. 상징효과는 하나의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물들 간의 배치로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북악산, 총독부 청사, 경성부 청사의 배치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대일본이라는 한자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건축 당시 실제 그렇게 의도했는지 여부를 떠나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도 정치적 파급효과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공간 배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장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광장은 고대 그리스 로마 정치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는데요. 시민들이 민회를 열어 국방이나 정치 문제를 토론하던 민주정치와 대중정치의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봉건시대와 식민시대 지배층에게는 불편한 장소였겠지요. 광장을 적극 활용한 체제는 바로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히틀러는 광장에서 자주 군중집회 연설을 했습니다. 히틀러뿐 아니라 무솔리니 그리고 스탈린과 같은 정치인들이 건축한 도시에서도 광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선동이 주요 정치 수단인 북한 체제에서도 광장은 필수적인 구조물입니다. 광장 옆에는 기념탑이나 동상을 건립하여
선전 효과를 높였고 또 상징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대형화했습니다. 평양 5.1 경기장은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잠실 종합운동장의 두 배가 넘는 세계 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의 유경 호텔은 105층의 세계 최대 호텔로 추진되었고 대동강변의 주최사사상 높이는 17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입니다. 김일성 동상 또한 인물 입상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개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휴식과 여유를 누리는 공간인 공원과 유원지도 북한 체제에서는 정치적 기능을 하는데요. 일례로 공장을 공원화하는 사업은 노동자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전란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70년 이상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체제의 상징 효과가 오늘날까지 지대했음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유명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는 파리의 사크레케르 성당입니다. 1851년 제2공화정 대통령 루이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했고 다음에 압도적인 국민 지지로 제2제정의 황제, 즉 나폴레옹 3세가 됩니다. 황제가 되자마자 파리 도시를 개조하는 사업은 물론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체제 확립 등 제국의 번영을 추구했지만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고 영국으로 망명하여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제3공화정은 나폴레옹 3세의 모멸적 패전과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독일 제국 선포로 프랑스 국민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위안하려 했는데 그 수단으로 쓰인 것이 바로 몽마르트 언덕 위의 사크레케르 성당이었습니다. 국민 모금으로 거의 30년에 걸쳐 건축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직후 헌당식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허다합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도입된 이래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성 사업은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인기영합이라는 것도 국민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충실한 태도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권자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행위가 조삼모사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권자 다수를 만족시킨다면 민주주의에 부합한 행위라는 겁니다. 건축물 하나에도 얼마든지 정치적 의도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 대중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그 정치적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따라서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고 거론하는 것이 조삼모사의 효과를 없애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만일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었음에도 유권자의 만족도가 지속적이라면 이것은 실제 유권자의 복리를 정진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도 결국엔 국민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토목과 건축에 스며들어 있는 정치적 측면도 현명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